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8월의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어떤 종목들에 눈길을 주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향 조정을 받은 종목들 위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인데요. 일단 올 한 해 동안은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상반기는 크게 좋지 못했지만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지속적인 이 수익과 실적의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는 2% 올라선 2.7조 원 기록이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는 10% 가까운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이후로 연속적으로 이 감익 추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증익 구간으로 재진입할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데요. 또 하반기에 주요 명품 브랜드들의 입점도 앞두고 있고 이 면세점에서도 신규 공항 면세점 오픈으로 외형과 이익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전체적인 매출액을 놓고 봤을 때도 전년 대비는 1%의 증가폭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는 9.9%의 수익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부분 모두 모멘텀이 크게 회복되면서 올해 다소 부진했던 부분을 모두 감싸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0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해줬습니다. 지난 세 달 동안도 주가 면에서는 30%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전장에는 1.3% 오르면서 67,10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2%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8,5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상향 조정을 받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K네트워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SK렌터카를 편입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앞으로 모빌리티와 관련된 사업 부분을 확장하고 앞으로 운영 면에서도 효율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일제히 긍정적인 이 전망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SK렌터카를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운영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모빌리티 사업 쪽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전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렌터카가 기존 렌터카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서서 이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확장되면서 기업 가치 레벨업도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단으로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강화될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9,2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지난 세 달 동안 주가는 4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은 약보합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6,900원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마감했던 가격대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